아, 나 씨, 지나댕겨, 씨. 겁나 무서워, 씨. 아, 씨. 여기 있는 애들은 또 덩치도 커요, 씨. 아, 씨. 지금 좀 꺼리는 게한 분이 있는데, 저 위층에는 좀 우리 있잖아, 막 불량 청소년처럼 이 영가한테도 약간 불량 청소년끼리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댕기는 영가들 있거든. 무서워 죽겠네, 씨. 이렇게 큰 장례식장이 망하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장례식장 이 주변에 일대 이 지역 중에서는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여긴 대놓고 있다, 진짜. 아, 깜짝이야, 와. 또 하필 입어도 옷을 또 위아래 하얀 옷을 입혀놨어요, 또. 아씨. 또 있어. 와, 운구차에도 달려있어. 진짜 문다 열려. 저기요, 사인이. 뭐, 아이고, 여기도 많네, 씨. 아이, 고생들 하세요, 씨. 동네 그냥 귀신 총집합인데, 운동이네, 운동이. 여기가 주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국도변에 위치한 곳이라서 그런가. 갈 데도 없고, 떠돌았던 애들이 다 여기로 모이는가 보다. 이 주변을 도돌아댕기는 애들에게 고스트튜브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그것을 원한다. 어떤 걸요? 여기는 나무 싹다 죽었다. 창가에다 대놨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었네. 와, 진짜 엄청 크다, 근데. 저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일단. 와, 여기가 진짜, 근데 작은 규모의, 아니에요. 지금 버스 봐봐. 버스 하나, 둘, 서희, 너희, 와. 버스만 네 대야. 야. 나랑 놀자. 와, 깜짝이야. 와. 와, 거미줄 봐봐라. 씨, 드라큘라가 와도 살아도 되겠다. 씨, 거미줄 겁나 크네. 숙여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이 시끄러우니까 요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나 보다. 이쪽이 소리가 나는데 계속 시끄러우니까. 눈이 아픈 것 같다. 눈 아파요, 사인이? 눈 떠봐. 왼쪽 눈 떠보세요. 왼쪽 눈 떠봐. 우와, 나 둘이요? 둘. 겹쳐서 나오네. 두 개가 겹쳐서 보이네. 따라와요. 시끄러워졌겠어, 여기. 뭔 놈의 귀신들이 말을 안 들어. 얼른 와요. 한명 따라왔다. 내 바로 앞에 있어. 수놓으 좀 해줄게요. 어? 잠깐만. 차가 뜨거운데? 안에 사람 있냐? 왜이 사람 안 나와? 약간 식어 있는 느낌 있죠? 이게 약간 따뜻한? 좀 식은 느낌? 야, 잠깐만. 여러분, 이거 버리고 간게 아니네. 아씨. 블랙박스 되는 거잖아. 이 보면은 이 왼쪽 차는 지금 블랙박스가 되잖아. 작동을 계속 하고 있고 얘는 작동을 안 해요. 근데 보통 같이 운행을 안 했을 거란 말이지. 그래봐야 이제 둘이 이제 배터리 성능 차일 건데, 그래봐야 반나절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안날 건데 얘는 아직까지 살아 있어. 그럼 중간에 운행을 한번 했다는 차고, 얘는 운행을 안한 차고. 일단 안에만 들어가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봐봅시다.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문제가 안 되니까. 일단 안에 못 들어가는 대신 최대한 이쪽으로 와서 오게끔 해봅시다. 자, 센서등. 일단 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도. 뭐야? 완전 추워졌네. 아, 이거 라이터 딴거 없나? 라이터 바람 하나도 안 부는데 지금? 왜 이래? 바람 하나도 안 부거든요, 여러분.
뭐야? 진짜 바람 하나, 나 라이터 좀 갖고 와야겠다. 내 몸이 이상한 거야? 나한테 느껴지는 바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라이터, 지금 이게 터보 라이터 가지고 일반 라이터 갖고 올게요. 미쳤네. 저렇게 또 있는 건또 처음이네. 완전 다리 들고 난리 났어. 여러분 다리 봐봐요. 완전 난리 났어. 다리 봐봐. 봐봐. 씨! 소름 돋아 죽겠네, 진짜. 와. 보이죠? 라이터. 거의 지금 꺾임이 없어. 라이터 봐봐요. 이 정도면은 완전 난리 브루스 쳐야 되거든? 봐봐, 얘 봐봐, 라이터. 꺾임이 거의 없어. 내가 그래서 바람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왜 저렇게 흔들리지 했거든? 지금 바람이 안 느껴져요. 내가 느껴지면 여러분 이거 바람이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을 것 같은데 바람이 안 불어요, 지금. 애가 붙었나 보다. 애가 붙지 않고선 저렇게 흔들릴 수가 바람이 지금 안분거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촛불이 진짜 바람의 영향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진짜 거의 완전 미동이 없잖아. 저 정도로 흔들리려면 바람이 엄청 흔들려야 되는데. 누가 움직일까? 누굴까? 쳐다보고 있어. 땅바닥에서. 보이나요? 양쪽으로요, 양쪽으로 있다, 양쪽. 정면. 고스트 튜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스트 튜브. 여기 있어요. 나는 붙어 있다. 불꽃. 천만에요. 여러분, 제 봐봐. 손잡이 있는 애. 미동도 없어요. 손잡이 있는 애. 얘 봐봐. 자, EMF 측정기입니다. 자, 270, 484, 400, 위쪽으로 500, 500. 저 파란색도 한번 위쪽에 붙여볼게요. 위쪽에.
제 오른쪽은 사지가 뻣뻣하다, 얘는. 오른쪽에는 약간 관절이 부자연스러운 애고, 왼쪽은 완전 난리 났네. 오른쪽은 지쳤는가 보다. 오른쪽은 지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 좋다. 한번 바꿔볼게요. 확실히 활발한 건 노란색이 활발하다. 노란색은 아예 난리 났어. 그 똑같아요. 노란색은. 돌아와. 맞짱 뜨냐, 니네 혹시? 맞짱 뜨냐? 와, 노란색은 완전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노란색 손잡이에 해달라고? 나는 그것을 원한다. 노란색을, 노란색이요? 완전 안쪽에다 붙여볼게요. 이쪽에다 말고. 아이씨, 그 안에 있는 거 아닌데 왜 굳이 말하냐, 무섭게. 진짜 말이 되는 것 같아. 거기 둘이 했잖아. 안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가 했는데, 이 바람이 불어올 수가 없는 위치인 게 보이시나요? 완전 일직선이야, 그냥. 완전 일직선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에 바람 하나도 없어. 라이터 완전 일자예요. 갑시다 이제. 챙겨서. 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은 이 안에 안치실이랑 다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 차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봐서는